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1월 12일 화요일이고 4시 53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 끝나고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우선 오늘 지수부터 좀 보실게요. 지수가 어제 5일선을 깨고 꼬리를 달고 끝났는데 오늘도 약간 하락을 했다가 꼬리를 달아주고 끝난 모습이에요. 다행히 어제 저가를 깨지 않고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종가상 5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단기적으로는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 조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아니면 타점을 한 템포 늦게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제가 오늘 거래했던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텔레칩스를 오늘 한 번 더 보고 할지 말지를 정하자 했는데 오늘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러면 텔레칩스는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라닉스가 3일차로 접어든다 했는데 분봉을 보시면은 상승을 하고 하락했다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저가를 깨고 살짝 반등이 나오는 척 하면서 끝났어요. 제가 거래한 걸 보시면은 어제 여기서 거래를 하고 오늘 저가를 깨줄 때 매수 들어가고 더 떨어져서 추가 매수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이 하루 이틀 3일차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종가 부분에 계속 정리를 해가면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아직 원하는 매도가는 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3일까지만 보기로 한 게 있기 때문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 중에 대장주가 하나 나왔어요. 대덕전자. 대덕전자를 보시면은 일봉상 이 전고점을 넘어주면서 거래량이 아침에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9,400억이 터졌는데 오전부터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물량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뛰어넘을 때 이쯤에 저만의 대장주로 선정을 하고 떨어질 때 매수를 하고 올라올 때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를 뚫을 때 저만의 대장주로 하고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그 다음에 저가를 깨고 떨어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이게 장중에는 저만의 대장주로 했는데 오늘 지금 보면은 이 상태에서는 대장주로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이따 대장주 고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반권에 있던 종목들 중에서 반등 나온 종목이 한 종목 있었어요. ECS. ECS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저만의 대장주로 선택이 되고 절반권 이렇게 쭉 그었을 때 대략적으로 절반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여기는 유리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했는데 오늘 슈팅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저가 대비 10%권에서부터 매도를 해갔는데 이렇게 크게 갈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제가 원했던 매도가에서는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 오늘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주식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조회 누르고 1000억까지 내리고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4조가 터졌네요. 어제 확실히 8조가 터지고 단기적인 고점인 것 같았는데 오늘 꼬리를 달아주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좀 높아 보입니다. 대덕전자가 바로 있네요. 대덕전자가 오늘 9,400억이 터지고 이 앞에를 넘어주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거 약간 오늘부터 대장주로 잡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게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하면 베스트일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고 거래할지 말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은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코스피 우량주들이 많이 있네요. 상위권에 보령제약이 어제 저만의 대장주로 선택이 안 됐죠. 이것도 이건 아니고 현대바이오도 아니고 빅텍 어제 어떤 분이 빅텍을 물어보셨는데 빅텍은 이게 지금 여기가 앞이고 여기서 뒤에서 한번 나오고 또 뒤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안 해요. 이게 여기를 뛰어넘는 이런 게 나오면 뭐 그때서야 쳐다볼까 이 자리는 하질 않습니다. 대형포장. 대형포장은 뒤에서 나왔고 하나솔루션은 아니고 세원도 뒤에서 나왔고 이지바이어도 뒤에서 나온 거고 오성첨단소재도 아니고 대웅제약도 아니고 백광산업. 백광산업이 여기서 1700억이 터졌는데 약간 이것도 내일까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여기를 시원하게 한 번 더 뚫어주면은
대장주가 될 것 같습니다. 벤깡 산업도 내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NC소프트 아니고 삼성제약. 삼성제약이 지금 떨어지고 있네요. 이건 저만의 대장주가 됐었고 이게 쭉 그었을 때 절반권이 한 8,500원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권에 떨어지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물산 아니고 대성파인텍. 대성파인텍도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대장주로 되고 3일차 끝났는데 이제 3일차 이후에 옆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은 상관이 없죠. 이게 나중에 여기를 다시 치고 올라갔을 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가스텔 바작은 차트상으로는 2차 상승인데 여기에서 저만의 대장주가 안 됐죠. 그러면 이건 차트는 이쁘지만 대장주로 선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녹자렙셀. 녹자렙셀은 상승한 상태에서 위에서 놀고 있고 명신산업은 옆으로 가고 있고 두산편셀 아니고 NFC 아니고 다날도 아니고 ECS는 ECS는 제가 앞에 말했다시피 절반권에서 여기는 중장기 투자니까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했다면은 상승으로 수익권으로 충분히 나왔을 것 같아요. 알로이스가 1,000억이 터졌는데 이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1,000억이네요. 오늘의 대장주는 따로 나오지 않았고 대덕전자랑 백광산업을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대장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5일선 밑에 있거든요. 이게 이러면은 지수가 한번 하락으로 방향을 틀면은 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지수가 다시 이런 식으로 5일선 위로 올라갈 때까지 조심히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